저희가 이번에 한 몇 분 정도 오셨나요? 100명 왔더라. 여기 혜미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와, 네. 엄청나죠? 네, 저희 다 아시다시피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각종 네,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학급 뒤에 있는 그런 가일정원에게 묻는다. 저희가 미리 받았었죠. 네.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할 건데 그 전에 해놓은 추천 먼저 하나요? 네. 그럼 추천 뭐 통 같은 거 있나요? 아, 번호를 말하나요? 네. 티켓 위에 번호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번호는 27번. 자, 네. 저희 그 저희 특별히 제작한 달력이거든요. 판매는 안 합니다. 오로지 이 자리 행운권 추첨에만 드립니다. 네. 혹시 티켓 없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 다 갖고 빨리 받으세요. 네, 네, 주세요. 네. 아, 질문 뽑히신 분한테도 드립니다. 자기가 벌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 뽑히면 돼. 질문 제가 아니, 그 뽑으시고 다 같이. 아, 제가 뽑겠습니다. 아, 연습 시간에 자주 늦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아, 저 지목하자입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손을 좀 뺄게.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나? 나? 네. 저를 지목했으나 다수결을 먼저. 요거 이 질문 누가 혹시 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번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저 큰 불에 오신 55번. 아, 55번 아. 안 계신가요?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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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번 없으신가요? 다시 와. 네. 넘어가요. 다시 하도록 3, 하겠습니다. 2, 1. 그러면 네.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아이고.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앉아계세요, 선생님. 네. 앉아계세요. 네. 앉아계세요. 네, 질문을 뽑을 건데요. 저는 꼭 제가 대답하고 싶은 질문 리더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 우리 가을정원 이름이 왜 가을정원이냐고 물어주신 걸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 명 분이셔서 이게 근데 똑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자 저는 이름이 왜 가을정원인가요? 물결 물음표를 선택할 건데 물결 물음표 물결 물음표 하신 분 이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물결 물음표 이신가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먼저 손 들면 돼. 네. 이거는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름을 제가 지었기 때문인데요. 2013년에 저희 가요정원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좀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랑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있을까를 쭉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하고 정원에 좀 우리 음악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네, 그렇게 정했어요. 혹시 정원이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아니 안 좋아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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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저렇게 제 나이로 하겠습니다. 37번.
제가 앉아 계세요, 선생님. 와, 진짜 와, 개무는 줄 알아요. 저는 네. 왜 멋있으세요? 이걸. 아, 내가 뽑는데 왜? 아니, 그럼 밴드 하시든지. 네. 아, 자, 은혜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음악하는 모습이 왜 멋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아, 본인이? 아니, 우리가. 우리가. 아, 우리가 멋있느냐? 멋있다고 생각해온다고. 저 다시 빼주세요. 지금 바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은 멋있는 거 아니야? 제가 무슨 말이. 저희가 다 직장인 밴드인데, 직장인이지만, 저희가 이 밴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다른 모든 시간에 진짜 막 엄청 해야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아, 번호부터 얘기하나요? 아, 그 티켓에 번호를 제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 아, 쓰다가 제가 번호를 잘못 쓴 게 좀 삐뚤삐뚤하게 썼던 번호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번호로 안 했습니다. 58번입니다. 58번. 오. 하필 그걸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 재한이가 되겠네요. 네, 그렇네요. 어, 재한아 축하한다. 네, 같이 박수라도 한번 칠까요? 네, 대구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시는. 맞아, 맞아. 네. 저는 이거 정해왔어요. 네, 정해왔는데 정해왔는데 이것도 제가 뽑았는데 이게 설문 쭉 봤어요. 제가 설문 쭉 봤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 인터넷 방송에 뇌가 지배당하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네, 요거 네, 요거 네, 물음표 없는 햄채면. 네, 누구십니까? 네. 네, 네, 저분. 네, 일단 햄채면, 네. 아, 햄채면 모르시네요. 네, 햄버거 학원에 최고 몇 개까지 드세요? 이게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 뽀띡 뺐다는 얘기 할지. 디프리 때 햄버거 먹일 거예요. 네, 네, 대답은 자, 돌아가면서 이제 네, 저는 네,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저는 와퍼 한 개면 충분합니다. 더 못 먹어요. 저는 대리버거 좋아해서 대리버거 두 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메이커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사실 버거킹 같은 거는 한 개 다 먹기가 좀 버겁고 맥도날드 뭐 이 정도는 한 개 반까지 먹는 것 같습니다. 세트로. 아, 저는 많이 먹어도 세 입 이상 못 먹겠어요. 누가 뽑았냐 이거 두고 봅시다. 네. 아, 그것도 있었어요. 이 베이스 치는 애가 준영인데 준영이 형님 오늘 팬티 색깔 무언 이거 누가 뽑았어요? 뺐어요. 저희 시비 자체 시비. 인터넷 방송에 뽑으면 뇌를 지배당하는. 보컬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뽑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전 이거 언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셨나요? 이걸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러면 제가 붙인 게 됩니다. 네. 아, 여기 계시는데. 네, 저는 노래를 본격적으로 제가 노래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성악을 전공했어요. 제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이렇게 해야겠다고 한 거는 중학교 때 예고를 가기 위해서 입시로 시작을 했고 쭉 이어서 대학교를 성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실용음악을 계속 쭉 같이 연계를 하면서 또 가을 정한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또 음악에 네,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런 건 카톡으로 좀 못 부르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2부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스피디하게 트렌드에 맞게 빨리빨리 좀 이렇게 태세 전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가을정원 노래를 저희가 이제 다른 노래를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을정원 노래를 다른 분이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되게 놀랐는데 저희가 이제 두 분은 원래 선정했는데 1200원 선정을 신청을 나중에 하셨어요. 그래서 1200원 정도는 또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총 세 분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1200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 신청해 주시고 나와주세요.